자, 오늘 차량 테라칸입니다. 테라칸 03년식이죠? 2년. 02년식 31만 킬로 뛴 주행차는 차량이고요. 며칠 전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DPF 장착을 하셨는데 차는 더 무겁고 무겁게 안 나가고 연비는 떨어지고 해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갖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배기 하나 딱 3개만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 문 좀 올려주시겠어요? 문 좀 올려. 객실진이요. 창문 올려달라고요. 차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타보세요. 약간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부드럽죠? 다음에 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뀐다고요. 저희 거 하면 다 좋아집니다. 여기 70km 하나 있으니까 속도 조금 줄이시고요. 이제 괜찮아요. 이것만 지나고 나면 저 다 없어요. 계속 지친 더 가볼게요.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나갈 거예요. 전에 달기 전에는 좀 더 많이 밟아야지 막 차가 나갔다면,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니까 연비에 좋아지는 거예요. 부드럽죠? 네, 부드러워요. 아직 옆에 타도 바로 느껴지는데요. 원래 이 테라칸 차가 워낙 무거워요. 또 차체도 그렇고 워낙 무거운데 DPF까지 달았으니 더 무겁고 차는 안 나가고 연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무동력 터보 흡기 2개 배기 하나만 장착했는데도 차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잠시 후 나중에 이제 저희 거 라파 플러스 원이라든가 플러스 접지 이런 것도 하게 되면 더 가벼워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차 한번 믿음이 가시면 가까우시니까 또 오셔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저기 언덕도 한번 치고 올게요. 언덕에서 힘이 어떤가. 네.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아, 차 잘 나가는데요? 엑셀 뛰시고. 엑셀을 떼어도 뒤에서 땡기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저 멀리 신호등이 빨간불 신호등이 들어가 있으면 엑셀부터 뛰세요. 그러면 탄력증으로 계속 차가 가요. 원래는 엑셀을 딱 뛰게 되면 뒤에서 확 땡기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빨리 줄어요, 원래는. 근데 저 멀리 빨간불이어도 엑셀 딱 뛰면 떼어도 속도가 천천해지면서 계속 밀고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운전하세요. 엑셀 뛰었을 때는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엑셀을 밟아야 기름을 먹는 거죠. 아, 그냥 아예 네. 안 들어가고. 그렇죠. 계속 탄력주행이 됩니다. 저 이따가 가가지고 언덕 넘어가서 약간 내리막에서 네. 70km나 뭐 80km 맞춰놓은 다음에 엑셀 한번 떼어보자고요. 그러면은 계속 밀고 가요. 그러니까 평지나 약간 평지 내리막에서는 한 70-80km 만들어놓은 다음에 엑셀을 떼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속도는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고 가요. 그러면 그 밀고 간 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연비에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중요하다. 그렇죠.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경유차는 달리다가 노후된 경유차는 달리다가 엑셀을 뛰면 속도가 확 줄기 때문에 계속 밟고 가다가 빨간불이 거의 다 왔을 때 엑셀을 뛰거든요. 그러면 스니까 그 운전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는 멀리 있을 때도 엑셀 뛰어도 차가 계속 굴러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습관을 많이 바꿔야 돼요. 네. 오늘 고객님은 저희 아버님뻘 되시는 분인데 유튜브 보시다가 이것저것 다 보시고 그래도 가격적인 게 좀 저렴하고 또 가까운 데도 있고 해서 오늘 두 번째 방문하셔서 장착하셨어요. 4차 오니까 예예 자 가면 됩니다. 직진입니다. 예예 예. 도로가 넓어졌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런 데 올라가려면 5단으로 못 올라갔던 게 5단으로도 올라간다고요, 그냥. 그렇게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4단차예요. 네, 4단차예요. 그러니까 4단차면은 4단으로 가다가도 힘이 떨어지면 떨어져갖고 3단에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4단으로 가나요? 네, 4단으로 계속 가잖아요.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출력이 좋아지니까 연비도 좋아지는 거예요. 잠시 후 3단으로 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4단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약 1.7km 들어갈 수 있으면 1차선 들어가서 내려갈게요. 지금 거의 90km. 엑셀 떼어보세요. 100% 그래도 계속 밀죠. 여기가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계속 밀잖아요. 그죠? 자, 이제 속도가 좀 떨어지면 그냥 계속 가도 저기 빨간불이니까 계속 가셔도 돼요. 엑셀 띄고 가보세요. 그냥 갑니다. 저까지도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약 1km 장각에서 유턴입니다. 1차선 들어가 주시고요. 유턴 들어가요? 네, 1차선 들어갔다가 내려가서 유턴 해야 되니까 어차피 1차선 들어가시라고. 네, 여기서 5차선으로 계속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 여기 빨간불이라서 그 정도에서 이제 아스를 뛰진 않는 운전 습관인데 그게 바뀌게 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만 해서 좀 덜 먹겠네. 그렇죠. 그래서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차가 그만큼 불안전연소된 걸 완전연소로 많이 도와주기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출력도 좋아지고요. 자, 내려가다가 한 60-70km 만든 다음에 엑셀 떼어보세요. 이제 내리막이잖아요? 내리막. 예. 네. 한 60 정도, 70 정도 마친 다음에. 자, 엑셀 떼어보세요. 자, 속도가 오히려 올라가요. 보세요. 속도 계기판.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기 빨간불이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름 안 떼고 차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스위치를 잡아야 돼요. 네. 네. 잠시 후. 잠시 후. 여기서 유턴이요. 여기서 유턴. 네네. 지금 하시면 되네요. 이거 말하는구나. 이건 보셔야 돼요, 아버님.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세요. 차가 좀 힘도 좋아진 게 느껴지죠? 네, 부드러워졌어요. 네, 부드러워지고 힘도 좋아졌을 거예요. 기아 변속도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서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고요. 미션 충격도 사라집니다. 일거 달면. 네,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이제. 여기로 옆으로 가는 게 낫죠. 왼쪽으로. 네. 마찬가지로 1차선으로 계속 가시다가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니까요. 브레이크 잡으시고요. 막 튀어나가요 차. 전에 운전하던 습관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차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브레이크 쪽으로 발을 갖다 대고 계시면서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운전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나 스틱으로 다 많이 해가지고. 네. 스틱 갤럽할 때는 이게 연비가 안 나온다는 게 이건 오토니까 더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갤럽 한 10km씩은 갔거든. 네. 아까 전에 그 오르막길에서 원래대로라면은 4단 가다가 얘가 자동으로 힘이 딸리니까 3단으로 해서 우웅 밟아야지 갈 수 있게끔 되던 게 4단으로 계속 치고 가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고 RPM에서도 그 저 RPM에서도 힘을 다 쓰다 보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타트도 좀 늦었다면 이제 스타트도 빨라지고요. 다 좋아져요. 아버님도 좀 그런 거 다 느끼시죠 지금? 조금 느껴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만 원으로 이만큼 느낄 수 있는 거는 전국에서 무등급 터보 중에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길을 먼저 갔다고 나서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세요. 뭐 타보시면 알아요. 조금 가벼워졌어. 가벼워졌다니까요. 네. 맞아요. 가벼워졌던 힘이 그만큼 이제 낮았다는 얘기지. 네. 뭐 아버님이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차가 벌써 운전해보니까 느껴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90km인데 RPM은 지금 1700, 1800밖에 안 쓰고 있어요. RPM이 떨어진다니까요. 저희 걸 달면. 엑셀을 발끝으로 살짝살짝만 해도 차가 반응이 있으니까 운전이 편해져요. 엑셀 벌써 뛰셨죠? 뛰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봐봐요. 속도 계기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속도 계기가. 아까 65에서 뗐었는데 지금 70km. 그죠? 저기 밑에 70km 하나 있으니까 속도 조금씩 이제 줄이면서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요, 계속 직진이에요. 여기도 1차선도 직진 차선이에요. 뭐 하여튼 아버님 효과 많이 보시고 또 추가 장착은 하면 차 또 그만큼 또 좋아지니까 아버님이 타보시고 또 연락 주시고 하세요. 1.3 프론티어 네.
거기도 좀 달아볼까라는데. 가지고 오세요. 한번 가져 차 상태 보고, 예, 좀 타보시고 효과 보신 다음에 저기 라파 김태웅 이놈 거짓말 안 하고 하는 말 맞네 믿음 가시면 또 오시면 돼요. 나한테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